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한은행의 면접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한은행 기준으로 1분 자기소개가 2017년도 하반기에는 일반 직은 없었고 RS 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면접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를 어쨌든 준비를 최종까지 가시면서는 한 번은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으로 나뉘어서 질문이 인성 면접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공통 질문은 주로 왜 신한은행에 지원했는지, 신한은행의 지원 동기를 공통 질문으로 70% 이상 물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된다. 여기서 김대리님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지원했다는 그런 식의 답변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 신한은행의 상품과 서비스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금융인으로서의 길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나와의 연결점을 찾아서 답변하시라. 이 부분을 기업 분석 부분에서 심도 깊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이력서, 블라인드 채용이 유행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면접관이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2017년도 기준으로 나이나 학교는 블라인드였지만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1차 면접에서 면접관이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느냐, 면접관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차이가 있겠죠. 신한은행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신한은행 심화 과정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연습을 함께 할 거냐면 일반직과 RS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신한가치평가, 신한웨이라고 부르는 신한가치평가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심도 깊게 드려볼 거예요. 자, 기본적인 부분은 지난 시간에 안내를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신한은행 질문 유형을 좀 더 꼼꼼하게 기출문제 위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둬야 되는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웨이, 신한가치평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책까지 발간을 해서 직원들한테 보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상황 대처 능력을 보는 질문 10개 중에 여러분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앞에 카드가 만약에 10개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면 그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뒤집으면 거기에 가치평가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면접관이 하면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는 방식은 뭐 바뀔 수 있겠지만 신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성 면접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자, 고객이 1인당 한 개씩만 배부되는 달력을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분은 하나를 더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안 드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고객을 생각해서 하나 더 드린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 면접관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뒤에 기다리던 고객도 자기도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꼬리 질문이 가치평가 질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이어지는 게 신한은행의 가치평가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적인 건 지난 시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기본적인 거 이외의 것을 말씀드려 볼게요. 프레임 전환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접근을 하실 때 여러분은 줄 거냐 안 줄 거냐라고 물으니까 줄 거다 안 줄 거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답변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조금 더 좋은 답변은 지금
하고 있는 면접이 신한 가치 평가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치관을 통해서 프레임을 전환해 주는 방식의 접근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고객에게 달력을 주고 안 주고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고객 만족이 중요하겠죠. 고객에게 달력을 주는 이유도 달력 자체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대전제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달력을 주네만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답변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럼 꼬리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프레임 전환을 하시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달력을 드리고 안 드리고보다 더 중요한 건 고객의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음에 기다리던 고객님께는 모든 고객님께 달력을 드릴 수 없으니까 고객 만족을 생각해서 다른 사은품을 챙겨드리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네 안 주네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대전제가 되는 고객 만족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답변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혹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이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자친구가 이쁘다 아니다 이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대전제에는 어떤 게 깔려있냐면,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이뻐라고 물어보는 건 나는 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궁금해, 이 부분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이쁜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쁘다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의 외모를 평가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에서는 이쁘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 대전제가 되는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이야기,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프레임은 이쁘냐 아니냐라면 두 번째 답변의 포인트는 이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랑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변을 하면 그에 대한 후속 질문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이뻐 안 이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약에 이쁘다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이쁜지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꼬리 질문이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의 전환을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하면 꼬리 질문을 차단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달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위 개념인 고객 만족의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을 두 번째에 하라.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생각한 답변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에는 꼬리 질문이 나오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연습해 볼게요. 설 연휴를 앞두고 60대 고객이 손자들 용돈 줘야 하니 신권을 과도하게 많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신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RS직 업무 범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RS직이 원래는 정말 입출금 창구에 신용카드 발급 업무만 했어요. 굉장히 단순 업무만 했고 그래서 연봉이 작았는데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RS직의 업무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어요. 가령 펀드 판매까지 넓혀가고 간단한 대출 상담도 그 RS직이 하게 할 수 있도록 RS직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업무 범위는 많이 넓히고 돈은 조금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RS직이 승진 체계가 이제 주임을 거쳐서 선임을 거쳐서 수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입출금 업무를 넘어서 간편 상담 창구, 이건 대출 업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 이후 점진적으로
대출 업무까지, 그리고 펀드, 방카, 외환 업무까지 그 업무의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게 신한은행의 그 내부 지침이에요. 그 진행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환 업무, 대출 업무, 외환 업무, 대출 업무, 펀드 업무, 방카 업무, 가계 여신 업무 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RS직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해서 포부를 이야기하시거나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때 그만큼 내가 넓은 범위의 금융에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신한은행의 RS직의 업무 범위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내가 신한은행에서 RS직을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은행의 지금 진행 상황과 맞다는 거예요. 이제 내부적으로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제 현직 RS직 분들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조금 올려주면서 업무 범위는 왕창 늘리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근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불만을 아직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조금 더 큰 포부를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그 지금 인사부와 내부 직원들이 이제 마찰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새로 뽑는 직원들에게 그런 것도 작년에 많이 물어봤거든요. 업무 범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괜찮느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 자. 원래는 기업은행이랑 우리은행의 텔러 직군보다 업무 범위가 좁았는데 이제는 더 넓어져요. 대출 업무까지 가면 우리은행이랑 기업은행은 대출 업무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펀드 방카까지만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계 여신까지 시킨다고 하니 우리은행, 기업은행보다 업무 범위는 늘어나요. 돈은 적게 주면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RS직의 업무 범위의 변화를 설명을 드렸고,